안녕하세요. 부자 황금 열쇠입니다. 네이버 블로그가 더 낫나요? 아니면 티스토리 블로그가 더 낫나요? 제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블로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죠. 두 개의 블로그가 각각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점에서 유리한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며 나에게 어떤 블로그가 더 적합한지 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의 편의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블로그는 초보자가 접근하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네이버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포털이죠. 그래서 평소에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익숙하다는 이야기죠.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머릿속에 이미 파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블로그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는 당연히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그냥 블로그 개설을 하면 됩니다. 블로그 주제를 정하는 것이 어렵지, 만드는 것은 정말 순식간에 할수 있습니다. 기존에 스킨 템플릿도 많이 있으니까 블로그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 걸로 그냥 설정하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글을 쓸 때도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각종 이미지와 글을 자연스럽게 배치해 가며 이모티콘도 쓰고 부어체로도 편안하게 글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작성을 하시면 점점 포스팅이 네이버 검색 결과에 노출이 잘될 거고요. 댓글도 달리고 조회수가 늘어날 겁니다. 이웃들과 소통하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꾸준히 관리하시면 내 글들이 네이버 상위에 노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네이버 블로그는 관리성 측면에서 사용자가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는 1일 1포스팅, 1일 1포를 꽤 중요시 여기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가더라도 혹은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더라도 1일 1포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글자 수도 유지해 가면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될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이버 알고리즘에서 블로그 지수에 페널티를 매기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꾸준함이 강조되는 블로그입니다. 또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블로그 글을 쓸때 너무 이슈성, 연예인 글만 쓴다든지 각종 키워드를 무리하게 남발한다든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인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공들여 작업한 내 소중한 블로그가 한순간에 저품질이 걸려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1, 2페이지에 위치하던 내 글들이 한순간에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리면 웬만하면 다시 회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뷰징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자, 반면에 티스토리 블로그는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네이버 블로그에 비해서 진입 장벽은 높습니다. 관리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불편합니다. 생긴 것도 네이버에 비해서 예쁘지가 않고 단순합니다. 딱 있을 것만 있는 느낌입니다. 일반인이 평소에 잘 접하지 못하는 AI나 다소 쉽지 않은 용어들, 기능들을 사용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리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각종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 등에서 쉽게 설명해주는 무료 콘텐츠가 많이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티스토리는 어떤 포털에 노출이 될까요? 티스토리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다음에 우선적으로 노출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네이버, 구글, 줌, 빙, 등 다양한 포털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블로그를 만든 초반에는 다음에서 조회수가 생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차근차근 다른 플랫폼의 조회수를 늘려가다가 궁극적으로는 구글에 상위 노출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겠지만 구글에 상위 노출되는 것이 오래 걸리고 어렵기는 하지만 한번 상위 노출이 되고 나면 잘 내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처럼 매일 1일 1포 하지 않아도 블로그 지수에 타격이 없고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방어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는 티스토리 블로그 글을 작성할 때 구글 알고리즘이 좋아할 만한 방식으로 써야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구글 알고리즘 SEO에서 어떻게 하면 먹힐 것인지 공부를 하고 그 입맛대로 쓰는 것이 관건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쓸 때보다 신경 쓸 것이 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방식이 익숙해지면 네이버에서 글을 쓰는 것보다 더 편하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글은 정형화되어 있고 키워드와 연관된 명확한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검색으로 찾아온 사람이 그 키워드에 맞는 답을 딱 찾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글을 시작하자마자
100자 안에 제목에 언급된 키워드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바로 나와줘야 한다든지 서론, 본론, 결론을 깔끔하게 갖추고 각 소제목에 A태그별로 나눠서 작성하는 것 등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글을 작성할 때 꽤 신경 쓸 것이 많다는 점이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와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 블로그가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어떤 부분을 목표로 하고 운영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첫 번째는 랜딩에 유리하다입니다. 내가 어떤 제품을 선전하고 싶은 사업체의 사장이라든지 혹은 나 스스로를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훨씬 유리한 플랫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하면 네이버 검색에서 많은 노출이 되고 많은 유입이 발생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홍보도 할 수가 있고 소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사업을 하고 있거나 무엇인가를 알리고자 할 때 정말 유리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책을 집필 중에 있고 곧 출판이 될 거라 한다면 블로그에서 미리 많은 이웃들을 만들고 내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면 추후에 판매 측면에서 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뭔가 전문적인 주제가 있어서 강의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업 영역을 점점 더 확장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브랜딩의 효과입니다. 두 번째로 각종 협찬이나 원고료 수익을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입된다는 것은 결국 큰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블로그가 궤도 위로 올라가게 되면 협찬 광고 요청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초반에는 사소한 물건의 협찬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지만 점점 영향력이 생기면서 사이즈는 커질 겁니다. 이웃들에게 후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망의 원고료를 받고 글을 작성해 주기도 하겠습니다. 이때 적게는 몇만 원에서부터 정말 수십, 수백만 원을 한 번에 벌 수도 있을 겁니다. 내 블로그의 영향력이 어떤가에 따라서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정말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티스토리 블로그를 한번 볼까요? 티스토리 블로그도 퍼스널 브랜딩이라든지 협찬, 원고료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 효과는 미비한 편입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노출의 구조상 그런 부분들이 취약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티스토리 블로그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구글 애드센스를 달아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티스토리 블로그 글을 보시다가 각종 광고가 붙어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블로그를 작성하신 분들에게는 모두 수익원인 셈입니다. 잠깐, 네이버 애드포스트 광고 수익도 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 개는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유입량이라고 봤을 때 네이버 포스트와 티스토리 애드센스는 정말 적게는 수배에서 수십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 수익을 보시면 정말 눈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유입량은 같은데 네이버는 5,000원을 줄 때 애드센스는 20만원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렇게나 차이가 나냐고요? 네, 그렇게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 거고요. 티스토리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하신 분들은 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벌어가십니다. 그만큼 광고 수익에 있어서는 티스토리 블로그 애드센스가 압도적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퍼스널 브랜딩이나 다양한 수익 루트가 있습니다. 티스토리는 애드센스 광고 수익 측면에서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자,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떤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운영을 해본 사람으로서 티스토리가 저한테는 훨씬 더 맞는 것 같았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가 어느 순간 구글을 넘어 네이버에서 노출이 시작되면 정말 수익이 급격히 증가하거든요. 저는 그 순간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블로그를 운영하시든 오랜 기간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 어떤 식으로의 수익화는 무조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꽤 오랫동안 뼈를 깎는 인고의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궤도에 오르고 나서는 정말로 그 노력한 것의 이상으로 보상을 돌려받을 수 있을 만큼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도전을 하셔서 많은 수익을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